치료를 받았는데도 금방 다시 재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하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가가 문제지. 그죠? 치료를 주사 치료는 보조적인 거.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 없고 항상 실핏줄 실핏줄 빨간 건 어때요? 보라색 어때요? 핑크색 어때요? 긴 거 어때요? 짧은 거 어때요? 구부러진 거 어때요? 실핏줄 실핏줄 얘기만 계속해요. 실핏줄에 제발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핏줄은 나무로 치면 나뭇잎파리 같은 거거든요. 잎파리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무가 죽었니 살았니 베어야 되니 뭐 물을 줘야 되니 이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지면, 그러니까 실핏줄이 되게 많이 보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료 보러 가는 건 맞는데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서 마지막 잎새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밤에 잘 때 다리가 붓고 저리고 통증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하지정맥류일까요? 밤에 잘 때 왜 붓지?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붓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밤에 잘 때 붓는다. 우리가 이제 정맥은 이렇게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서 그렇거나 쏟아져서 그렇거나 어쨌든 가야 될 곳하고 반대로 가거나 안 가거나 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여 있는 거니까 붓는데, 그게 쏠려서 그러니까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주로 쏠리지 누우면은 술술술술 또 잘 가거든요. 저녁으로 갈수록 부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맥 문제가 맞고, 특히나 이제 다리 쪽 부족이다, 정맥이나 림프 부종 이래 다들 생각을 하는데, 림프 부종은 좀 드물고 꼭 질환이라기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져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질병이라도 그럴 수가 있고 좀 나쁜 건 아닌가 또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원장님께서 평소에 진단을 하실 때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평균 진단은 5분 10분? 5분 10분이면 족하는데 내만 알아봐가지고 되진 않잖아요. 환자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옷을 사이보다 한 집에 딱 들어가지고 아 옷이 얼마네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천으로 됐나 이런 거 알아보듯이 와서 초음파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는 방법인지 다 알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체 흐름상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감이라도 좀 알고 가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넣어가면서 하면은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리기는 하거든요. 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자고 하면 하고 내가 안 하자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수술이 아니고 환자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 나이인데 하지정맥류가 발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임플란트도 왜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갖고 있으라는 법이 없듯이 타고난 이가 약하고 안 좋으면은 젊었을 때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암도 뭐 젊은 사람들도 좀 생기고 이러니까.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되죠. 웬만하면 되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령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일상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일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술을 해도 불편하지만 일상은 다 할 수 있지, 이 수술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러지는 잘 않아요. 받고 나면 보통 회복기간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역류되는 혈관을 제거하니까 즉시 없어지고, 회복은 우리가 일상생활로는 뭐 바로 가시면 되는 거고, 환자가 느끼지 못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픔이 느껴진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 난 수술했었지라는 흔적이 없어진 게 한 2, 3개월? 초음파로 볼 때 안쪽에 흔적이 사라지는 거는 오래 걸려요. 초음파를 보면 미세하게 다 보여요. 옛날 10년 전 수술, 20년 전 수술 흔적이 잘 찾아보면 보여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감한가 답변 안 할까?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얘긴데요. 잠시 괜찮다가 다시 다리가 붓고 저리는 등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금방 다시 재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하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가가 문제지 이제. 그죠? 주사 치료는 보조적인데 보조적인 치료 앞에 근본적인 치료를 했는지 이게 문제인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주사를 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다 그 증상이 그대로 있는 거겠죠. 진단이 맞았다, 합당한 치료를 했다, 그럼 환자가 분명히 뭔가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어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잘못된 치료겠죠.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에
따로 조심해야 될 운동이 있을까요? 압이 많이 가는 운동. 스쿼트, 등산,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는 운동 이런 거 있죠. 웨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죠. 압이 많이 가면 암만 해도 이제 다른 혈관에도 압이 가니까. 하지정맥류 수술 받았다는 의미는 정맥이 좋아서 수술을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병까지 왔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병적인 혈관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했고 남아있는 약한 혈관들은 또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운동들이죠.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더 중요하다 싶고 더 궁금하다 싶고 아리송하다 싶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욕하지 말고 좋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